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니 머니투데이에서 김두윤 기자께서 셀트리온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냈네요. 제목이 한해 농사 이상,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가치 얼마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 절차가 진전되면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코로나19 치료제만으로 기존 연간 실적을 뛰어넘는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셀트리온 주주라면 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셀트리온은 유럽의약품청 EMA가 레키로나에 대한 롤링 리뷰에 착수한 데 이어 자체적으로 품목화가 전 긴급 사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등 수출을 위한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다 밝힌 내용이죠. 유럽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대적 규모가 큰 지역인데다 자체적으로 확보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어 레키로나에 대한 도입 수요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다. 레키로나 외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상용화에 성공한 릴라이 릴리와 리제네런은 모두 미국 회사다. 두 회사 모두 미국 현지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주 핵심을 짚고 있네요. 셀트리온은 해외 규제 기관과 협의가 순조로울 경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이 가능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건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수출 가능 여부와 시장 수요에 따라 올해 최대 300만 명분의 레키로나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선 레키로나를 300만 명분 수출할 경우 3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 계산은 선민정 연구원의 그 계산을 따랐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선민정 연구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업계에선 이 분석에 대해 보수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우리 주주들은 다 알고 있죠.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걸. 레케로나가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신약인 만큼 먼저 출시한 경쟁력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판매 금액을 책정한 가정은 보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레키노라를 수출한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경쟁력으로 있는 가격으로 수출한다는 입장. 듣고 있나, 선민정? 오병용 한양증권 연구원은 레키노라는 과소평가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현재 글로벌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레키노라 주문 수요에 따라 셀트리온의 실적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유럽의약품청에서 레키로나 승인과 관련한 절차가 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협의 상황에 따라 올해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FDA와도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도 적절한 시점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일단 셀트리온 관계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상반기 내로 보고 있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FDA와도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면 될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셀케 실적 발표 보셨죠? 영업이익이 정말 서프라이즈. 우리의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